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들로부터 자신들에게 무덤덤해진 남편들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지만 남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내들의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남탓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죠. 오래전에 카톨릭께서 나온 스티커가 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이런 스티커가 있었는데 아내분들은 이런 거 붙이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여자로 보이질 않는다고요. 아니 그게 남편들 책임이냐고요. 오늘은 아내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총궐기 대회가 있는 날이니까 모두들 머리띠 준비하시고 여의도 광장으로 모이자고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씨발. 아시고. 자, 다들 모였습니까?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동성에게서 느끼는 그런 느낌과 감정 이상의 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군대에 있거나 친구들하고 그냥 살지. 둘은 그렇게 뜨겁게 서로의 성적 매력에 이끌려 같이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기만 하면 몸이 달아 달려들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아내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질 않습니다. 달려들고 싶어도 달려들 수가 없어요, 이젠. 아니, 뭐 새엄마랑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달려듭니까? 호로자식도 아니고. 무슨 성인 비디오야? 새엄마, 맛있는 새엄마. 요새 그런 성인 영화 많더라. 아무리 욕설을 남편에게 퍼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니까요. 연애 시절 특별한 이유를 댈 수 없었지만 다른 여자보다 내 아내의 매력에 더 이끌렸던 것처럼 이제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유, 성적 매력이 뭡니까? 보면 무서운데. 숨기 바빠요, 요새.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아내의 지긋지긋한 그 잔소리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부부라도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서로 다른 게 정상인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쏟아지는 그 잔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머리띠를 다 두르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규탄 대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아내들이 우리 가련한 남편들에게 저지르는 만행은 촛불 문화제 같은 이런 소프트한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요. 피 끓는 울분을 토해내는 규탄 대회를 열어야 그나마 우리 속이라도 시원해질 거죠. 뭐 손가락에도 잘라서 혈서를 써야 되나? 아씨, 배를 갈라? 도르코 칼로? 이걸로 아내가 바뀔까요? 아유, 절대요. 그 냉정한 동물은 눈 깜짝도 안 할 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곧 강제 진압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아내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다 보면 아, 이 여자가 결혼한 목적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조의 꿈이로구나, 이런 강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남편들은 인간 개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루타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없거든. 맨날 잔소리야. 자꾸 우리 보고 뒷정리를 안 하네, 어지르네, 졸라 잔소리 하지만 우리는 좀 쉬고 나중에 치우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냥 조금 참고 놔뒀으면 우리가 어련히 다 알아서 치웠을까. 그걸 못 참고 우리가 있던 곳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생트집을 잤습니다.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또 어질렀네. 그걸 언제 치워? 20년 동안 안 치웠잖아. 기다렸어야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듣는 소리가 뭡니까? 일어나서 침대 시트 정리해라, 벗은 잠옷 치워라 부터 해가지고 퇴근하면 벗은 양말 빨래통에 갖다 놔라. 아, 이 정말 잔소리 때리는 뒤통수가 아려서 머리가 아프다고요. 오늘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자고요. 우리 남편들이 뒷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간차가 났을 뿐이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그 시간에 말끔히 치웠죠. 당연히요, 말끔히 치웠죠. 깜쪽같이. 아내는 당장 치우기를 원하는 거고
우린 좀 이따 치우려고 했던 거고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지저분한 놈들도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아내들의 성질이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안달복달해. 그걸 모르고 우리만 다그치면 정상적인 인간인 우리가 변할 수 있겠냐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변해 정상인데 우리가. 아니 양말 벗어놓는 것만 해도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데나 벗어놓은 것 같지. 근데 자세히 보라고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장소에 벗어놓는 거 알아요? 당신이 무슨 똑같은 장소에 벗어놔. 내 옷장 앞에다 벗어놓잖아. 옷장 앞에다 벗어놓고 침대 옆에다 벗어놓고 책상 옆에다 벗어놓고. 아, 그게 절대 아무데나 벗어놓는 게 아니거든. 아, 진짜.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것의 양말을 벗어놓기로 정한 거예요. 거긴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야. 아주 일관되지 사람들이. 아니 말이 난 김에 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오늘 영상을 오늘 영상을 위한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콧물이 좀 흘렀지. 요새 감기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티슈를 꺼내서 코를 풀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 한 귀퉁에 놓아두고 계속 원고를 쓰고 있었지. 마치 응? 조종래의 작가처럼 몰두해서. 아 근데 제 옆을 지나던 아내가 그 코픈 티슈를 딱 집어들고 저를 한번 강한 눈빛으로 쫙 째려보더니 시선이 버리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의 그 전기 신호는 음성 신호로 바뀌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런 거지. 야 씨발아 코 풀었으면 버려야지. 그걸 여기에 놔두지. 이 더러운 새끼야. 넌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돼. 너 이거 한번 뒤지게 쳐맞는다 씨발. 이거였어 이거. 눈빛이. 텔레파시가 통했네. 어? 자 마마홍. 어제 그 눈빛은 뭘 얘기했는지 변론의 기회를 드리지. 한번 정확히 얘기해봐. 어제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떡해. 잘못하면 쳐맞는 거야 나? 아. 화살할 때가 됐다 이제. 이거 보세요. 소리가 다 들리거든. 이젠 아내의 웃고 있는 얼굴을 봤을 때조차도 찬소리가 귀에 막 울려요. 헛게 들린다고요. 근데 또 헛게 아니라네? 정확하게 들었다네? 아니 개들도 졸라 소리치는 주인만 보면 꼬리를 가랭이 속에 탁 숨기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우리가 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증세가 그런 증세인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로 기 못 펴게 하고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선 우리는 자기만 보면 예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발기해서 달려들래. 우린 뭐 씨, 우리 감정 없는 동물이냐. 배터리 맞으면 헤헤 쫓아다니게. 이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발기 얘기하지 마세요. 요만해졌어 씨. 무서워서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 왜? 아내 잔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병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게 얼마나 심한 병인 줄 알아? 몰라. 전 세계 남편들의 50% 이상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래. 잔소리 증후군? 그냥 잔소리가 아니야. 아내 잔소리. 아내 잔소리 증후군. 이걸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지 알아? 어떻게 돼? 발기는 말로 할 거 없이 발기는 끝난 거고 꽃 따서 입에 물고 동네를 뛰어다닌대. 진짜? 미친년 하면서. 당신 아직 멀었네 이러면. 나 어제 꽃 꺾었어. 무슨 꽃을 꺾어? 그냥 내 텔레파시만 들은 거지. 어제 벚꽃 새로 폈더라고. 꺾었어. 이제 입에만 물면 돼. 아직 더 남았어 당신. 우리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부를 하려고 책을 꺼냈는데 엄마가 그때 마침 방문을 열고 딱 얘기를 하죠. 너 왜 오늘 공부 안 하니? 아 이런 소리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냥 꺼냈던 책 도로 가방 속에 놓고 에라이 하고 딴 거 하잖아요. 아내의 잔소리도 남편에겐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만 아내들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말고 남편 숨 좀 트이게 아내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 쟤는 저런 새끼지 하고 받아들이고 아내분들이 바뀌어야 할 것도 많잖아요 사실.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데. 자
남편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서로 중간에서 잘 타협해서 살아보자고요. 한 생명 살리는 셈 치고 이젠 그만 여자로 돌아와 주세요. 제발.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